다양한 형태의 시니어 직장이 경기도 곳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해마다 10,000개 이상의 노인 일자리를 더 늘릴 방침입니다. 민선 8기 주목되는 노인 정책 취재합니다. 68살 이미혜 어르신, 아이들의 안전과 놀이 지도를 담당하는데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면 매달 70만 원가량 손해집니다. 일을 하니까 나도 존재 가치가 있구나 이러면서 그런 뿌듯함으로. 16명의 실버 바리스타가 근무하는 카페. 직원 모두 60세 이상, 시니어 바리스타만 채용합니다. 경기도가 노인 일자리를 해마다 10,000개 이상씩 늘립니다. 어르신들 모시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경로당 지원, 스포츠 관람기의 확대 계획도 밝혔는데, 역시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한 민선 8기 경기도만의 노인복지 정책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